리스트만큼이나 또 자주 쓰이는 것이 테이블이죠. 뭐 리스트만큼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자주 쓰이는 것이 또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자주 보는 것이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예쁜 테이블이 이렇게 있죠. 그죠? 자, 테이블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이고 TH는 헤더, 그러니까 제목 표시줄입니다. TD는 그냥 하나의 칼럼이에요. 칸, 쉘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쉘, 그죠? 그 수평 방향의 쉘을 TD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버드 클랩스는 클랩스, 그리고 이 클랩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 개의,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했었나요? 이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개의 테이블이 서로 간에 패딩이 겹칠 경우 하나의 패딩만 적용되는 것이 클랩스입니다. 아마 했던 것 같고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클랩스, 지금 이거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원 픽셀 솔리드 블랙, 그러니까 보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보드는 원 픽셀 솔리드이고 블랙이다, 까만색이다, 이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요거 나중에 트라이 하면서 요 클랩스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밑에 바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원 픽셀 솔리드 블랙에서 뭐예요? 지금 뭐가 없나요? 테이블 있고 TH와 TD가 없잖아요. 위에서 비교했을 때, 그죠? 그리고 TH와 TD는 없고 테이블만 테두리 선이 있는 것이 요 모양이 됩니다. 그죠? 위에 이게 테이블 보드 클랩스가 아니네. 보니까 그냥 TH, TD가 사라진 거. 그리고 위드스와 헤이트도 마찬가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얘는 제목 TH만 50 뭐로 되고 있나요? TH만 50픽셀 주고 있고, 다음 위드스 100% 되어 있죠. 100%는 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 엘리먼트 전체를 다 채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차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 얼라인은 기본적으로 레프트입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다 얼라인 되어 있죠. 그죠? 라이트로 하게 되면 라이트로, 오른쪽으로 하게 되고 센터로 하게 되면 가운데에 다 위치하게 됩니다. 그죠? TH 레프트 했는데 레프트를 빼더라도 기본적으로 왼쪽입니다. 그리고 아니네요. 기본이 중앙이었네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TH는 기본적으로 위치가 센터가 되고, 그리고 요이 뭐예요? TR들 혹은 TD나 TR은 몽땅 다 레프트가 디폴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버티컬 얼라인은 바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와 있고, 그죠? 그리고 높이는 TD는 50픽셀 주고 있고 TH는 아무것도 안 줬죠. 아무것도 안 주게 되면은 이 글자 크기, 글자 폰트의 픽셀 크기에 따라서 이 높이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좀 이쁘게 나왔죠. 여기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는 것은 패딩이 주어진 겁니다. 그죠? 패딩이 뭔지 아시죠? 요 엘리먼트와 그리고 요 간격 이 사이입니다. 그죠? TH와 TD, TH, TD 항목과 이 보드 사이의 간격 패딩을 15픽셀로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얼라인을 레프트로 두고 있죠. 그리고 높이는 수직은 디폴트로 해가지고 센터 가운데 위치하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텀으로 주게 되면은 지금 버티컬 얼라인을 바텀으로 주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센터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디폴트가 센터 값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horizontal divider 해서 이렇게 줄만 하나씩 주는 거, 그죠? 줄만 하나씩 이렇게 주는 테이블도 많이 보셨죠? 그것은 border bottom 해서 one pixel solid 색상은 이렇게 줬습니다. 그죠? 다음에 hover 테이블은 hover 속성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우스가 위로 가게 되면 색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 이거는 그냥 TR에다가, 여기 TR이잖아요. TR, hover, background color 이렇게 준 겁니다. 그리고 바텀 라인도 있죠. 라인도 보드 바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빼더라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밑에 라인, 보드 바텀 라인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리고 스트라이프드 테이블은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색상을 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많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TRS, answer child, even 하면 짝수 있는 거, 그리고 홀수인 경우는 add, odd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테이블 컬러 중에서 TH만 좀 색상을 이렇게
연두색을 줬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TH만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컬러는 화이트 되어 있습니다. 이 컬러는 뭐라고 했었나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다 폰트라고 말씀드렸죠. 폰트 컬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폰시브 테이블은 이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테이블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밑에 수평 스크롤바가 만들어져 있죠. 그죠? 이런 경우는 할 때 주로 이제 컨테이너를 씁니다. 컨테이너 엘리먼트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 테이블이잖아요. 이 테이블에다가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리스폰시브하게 해주려면 이걸 div로 감싸고 이 div 역할이 바로 이제 컨테이너잖아요. 컨테이너에다가 스타일을 오버플로우 x 오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수평 혹은 수직으로 이렇게 스크롤바를 좀 만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가 6개가 있습니다. 다 재밌는 예제들이니까 하나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